특집 쇼 뮤직팩. 사랑과 평화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평화의 여전사 이정. 살찐 게 이겁니까? 자꾸 그러지 마세요. 네. 나를 잃어낸 거야. 더 이상 나갈 길이 보여.
SBS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수 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네. 연인끼리 오신 분들께 정말 큰 선물이 될 아주 감상적인 노래예요. 네, 이 노래는요 드라마 속에서 멋진 남자 주인공들이 모여서 정말 사랑을 받았던 그런 노래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주고 싶은 사랑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씨입니다. 다 줄 거야. 하드락이 진수를 선보이는 정통 로커 강원기의 욕망의 애교. 실정사정 말감 없어 순한 반복 가리지도
차별화된 라틴 탱고 하우스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탱크 컴백, 퀸 오브 카리스마, 엄정화.
다시는 볼 수 없는데 뭐라고 말해봐 날 위해 제발 섞인 이 변명도 그대로 믿을게 내가 되면 안 되니 거짓말이라도 말해줘 제발 정말 날 사랑해 떠나는 것처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 지금 여기 올림픽공원은요 분위기가 어둠이 깔리면서 정말 업이 되고 있죠.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분위기 좋아요. 네, 이 분위기가 좋은 밤에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쵸. 가을 밤에는 역시 발라드죠. 아, 역시 이번만큼이나 감수성이 뛰어나시고. 그쵸. 또 이렇게 한편의 슬픈 영화를 본 듯한 노래라면 네. 정말 더 감동받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노래를 준비했잖아요. 예. 송승헌 씨, 원빈 씨, 그리고 송혜교 씨의 슬픈 사랑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럼 알아요. 저도 요즘 아주 즐겨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알죠?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의 OST를 오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되셔서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씨입니다. 기도! 조차도 안아줄 수 없던 내
싫었죠. 언제까지 슬픈 운명 우리 갈라놓아도 또다시 그대 마음을 울리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것도 나의 그늘 대신할 수 없기에 이제는 그대보다 소중한 건 내게 없단 건 알아요. 나를 보며 웃는 그대 그 미소가 내게 너무나 벅차요. 그런 행복인걸요. 더 가까이 기대와도 괜찮아요. 그대 숨결 느끼는 지금 이 순간처럼 그때 난 미처 몰랐죠. 나를 보던 그대 눈빛 작은 그대 어깨조차도 안아줄 수 없던 내가 싫었죠. 러브스토리 감미로운 선율을 샘플링했죠. 웨이브입니다. 데미지.
디스코 열풍은 2000년 하반기 가요계를 강타한 탱 컴백. 새로운 멤버 영입과 함께 돌아온 막강 탱크스타 코요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KMTV가 주최하고 생활부설 인터넷 LG텔레콤 EGI가 협찬하는 특집 쇼 뮤직탱크 이제 1부를 마칠 시간입니다. 네. 자, 2부에서는요 아주 막강한 팬티스타들이 나오는데 누구누구 있죠? 네, 박지윤씨 그리고 클레오씨. 그렇죠. 그리고 홍경민씨, 클레오씨? 네. 홍경민씨, 고아, Y2K 그리고 H.O.T까지. 아, 대단합니다.
네, 막강 펜트 군다 스타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현수 씨, 그럼 이제 1부 마지막 스타를 모셔봐야겠죠? 그렇죠. 얼마 전 이곳에서 콘서트를 가지신 분이에요. 네. 오늘도 이 지구촌 공연 온통 광란의 동안으로 만들어주신 그런 분이신데요. 가요계의 황제이십니다. 신승훈 씨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신승훈 씨와 함께 하면서요.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혼자서 먹는 저녁도 익숙해져 가고 더는 눈물 흐르지도 않아 너 없이 안 될 거라고 믿었던 나였는데 그때는 정말 그랬어 기다릴 것도 기대할 일도 너와 함께 난 떠나가 간지 조금씩 무뎌진 내가 두려워 다시 또 널 그리다 시작도 너인 걸 비워도 비워도 남는 그 말 사랑해 사랑해 널 사랑해 숨 쉬는 동안은 잊지 못할 더없이 사랑했어 엄마야 어떡하면 그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 다 같이 한번 박수 엄마야 어떡하면 그녀 다시 돌아오게 사랑이 찾아온
Let's go.